매장 아이들은 참 변화무쌍한 날씨에 참잘 이겨내고 있습니다. 많이 죽는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며, 간만에, 아이들 좀 분갈이 좀 해봤어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저는 지금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도 하엽 정리부터 시작해서, 그 다음에 그 하엽 정리, 뭐 살균 살충제, 그 다음에 이렇게 분갈이도 하지 않는다고요. 저는 이제 조금 봐서, 이제 상황을 봐서,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다음 주부터 아이들을 할것 같습니다. 좀 밤에 보여드려서 그런데요. 지금 분갈이를 해서요. 이렇게. 아이들이 이제 군생들인데요. 이렇게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해보니까, 일단 밖에 있는 아이들은 살균 살충제 줬었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이 통풍도 잘 되고, 또 비닐과 그 다음에 그 차각막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의 증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참 이렇게 말끔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아이들이 말끔하고 좋죠? 이렇게 보기에도. 진짜 말끔하니 보기가 좋습니다. 요 아이들은 이제, 어느 정도, 조금 더 있다가 판매를 할 거예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이건 프린체스 금인데요. 제가 분갈이 하다가 얘가 한 몸인데 하나를 떼어 먹었어요. 에휴, 아까워라. 자연군생이었는데. 요 아이도 물들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처음 접하는 아이인데, 프린체스타 금입니다. 이런 아이들도 아이가 괜찮고요. 요 아이는 멀로죠, 멀로. 이렇게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누다입니다. 누다. 누다도 물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되면 상당히 예쁘죠. 멀로도 이렇게 예쁘고요. 프란체스타 금요 아이도 참 상당히 예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양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안에서 키우면 아이들이 좀 죽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노지에서 한번 이렇게 키워봤는데 아이가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자연군생인 것 같더라고요. 요 아이도 양진이고요. 우리나라 교배종이죠. 양진이 물들면 상당히 예쁘답니다. 이제 이렇게 잎이 얄포름한 아이들은 좀 여름나기가 힘든데요. 노지에서,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노지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. 혹시 아파트에서 그 반대만 하지 않으면 거리대에 키우시는 게 훨씬 안 죽을 것 같습니다. 여름에. 차각막을 해주시고 비닐을 해주시면 훨씬 안 죽습니다. 튼튼하고.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튼튼하게 키울 수 있고요. 이건 핑크 파스텔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한 몸이에요. 이 아이도 물들면 상당히 예쁘죠. 얘도 이제 교배종이죠. 예, 핑크 파스텔이라는 아이예요. 자연군생입니다. 이게 크룬이라는 아이인데 얘도 군생으로 이렇게 예뻐요. 분갈이를 한번 해봤고요. 얘가 토레스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한몸 군생입니다. 색깔이 아주 예쁘죠? 물들면 더 예쁠 거예요. 아직은 물이 다든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요 누다도 지금 화분과의 조화가 상당히 예쁘죠? 누다도. 빨리 다육이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기온이 좀 내려가야 다육이들이 예뻐지죠. 그죠? 이렇게 또 상큼하니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니까 기분이 좋으네요. 깔끔하고, 그죠, 여러분?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니까 예쁘네요. 요 아이들은 지금 다 이뻐진 게 아니라요.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. 더 있어야 애들이 이뻐지니까, 그때 또 이뻐진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